저는 지금 난생 처음 카레를 위해 닭을 분해하고 있어요. 시참 요리교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선정해주신 메뉴 하나를 골랐어요. 그거는 이제 바로 카레였는데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다 준비를 했어요. 먼저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예요. 카레를 만들어야 되는데 카레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규칙은 저번주랑 똑같아요. 채소 골라주실 분을 먼저 선정할게요. 자, 보이시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파프리카, 당근, 버섯, 양파, 감자도 넣어요? 끝! 오케이. 이 있으면 10개 돼. 인정. 브로콜리 넣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 채소 손질입니다. 감자, 양파랑 깍둑깍둑. 감자랑 양파는 다 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깍둑깍둑 쓸게요. 이렇게 썰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 반 이렇게 깍둑깍둑 이렇게 썰면 되겠어요? 세로로 반이요? 네. 이렇게요, 선생님. 이렇게요. 6등분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근 얼마 넣었어요, 선생님? 다 써요? 선생님 당근 좀 좋아하시네. 비슷한 크기로 썰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썰게요, 선생님. 됐죠, 선생님? 브로콜리는 반만 써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요거에서 이제 조그맣게 다듬어 줄게요. 브로콜리 다 넣어주세요. 버섯이랑 파프리카 다져달래요.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할지 진짜 궁금하네. 버섯 다졌고요. 이거 근데 양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파프리카는 반씩. 파프리카 완성됐고요. 자, 채소는요. 양파, 당근, 감자, 브로콜리, 그리고 파프리카, 버섯 이렇게. 자, 이번에는 주재료를 정할 건데요. 쇠고기 있고요. 돼지고기 있고요. 닭고기 있고요. 소세지 있고요. 새우 있고요. 반숙 계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서요. 재료 두 가지까지 고르실 수 있고요. 하나만 고르셔도 돼요. 닭이랑 새우요. 오케이. 닭은 네, 발골입니다. 다리랑 가슴살 등 순살 가능한 부분 사용하고, 새우는 튀기기입니다. 와! 슴살하고 다리 하나만 써주세요. 인정합니다. 슴살이랑 다리 하나만 쓸게요. 뼈는 이렇게 제거를 해볼게요. 아, 기름이랑 껍질 제거해요? 튀길 거 옆에다가 모아놓을게요. 저는 지금 난생 처음 카레를 위해 닭을 분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다 했어요. 이거 그냥 딴 데다 모아놓을게요. 그럼 새우 이제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새우는 밀가루 3, 물 2 비율로 해가지고 한번 묻히고 달걀물에 또 묻히고 빵가루 묻히고 튀겨주세요. 밀가루 하나, 둘, 세 개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 두 개를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물 하나, 둘. 새우 넣고 조물조물해요. 그리고 계란물이랑 빵가루 묻혀서 튀겨요. 알겠습니다. 계란 넣고 이렇게 버무려요? 이게 액체라서 안 묻을 것 같아서 그냥 부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빵가루 묻히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빵가루! 기름 온도 봐주세요. 어떻게 봐요, 선생님? 나무젓가락을 넣어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럼 넣어요? 선생님 똑띠하시다. 선생님 이렇게 넣는 거 맞아요? 선생님 색깔나요. 짠! 다 했어요. 닭튀김이었다 그냥 바로 넣어요? 선생님 무서워요. 일단 튀길게요. 아직 말랑해 보여요, 선생님. 이렇게 됐어요. 이 닭껍질 나중에 어떤 분이 토핑으로 써주시겠죠? 자, 불 켜고요. 뭐부터 볶을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불러주세요. 고기! 그쵸? 고기! 기름 두르고 고기 두를게요. 버터 넣어요? 버터 조금 넣을게요, 그럼. 요만큼 넣을게요. 그럼?
좀 넣을게요. 감자. 감자 넣어야 되죠, 여러분. 네. 양파도 넣으라고 하시니까 물러지는 거 감안하고 양파 넣을게요. 네, 볶아요. 계속 볶겠습니다. 감자랑 당근 겉부분이 적당히 익었으면 나머지 채소 넣고 한 번 더 쉐킷해요. 다진 것까지 다 넣을까요? 넣어버려요? 오케이. 브로콜리도 넣고 파프리카 넣고 버섯 수분 많이 생기고 빨리 넣어야겠죠? 채소 숨 죽으면 물 반 컵 넣고 냄비 들러붙은 거 다 긁어내요. 알겠습니다. 채소 숨 죽었거든요? 물 반 컵 넣겠습니다. 고형칼레 요거 두 개 넣을게요. 두 개 넣어도 되죠? 두 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두 개 넣겠습니다. 한번 볶아내라고 하셨으니까 물 얼마나 넣을까요, 희수미님? 자작하게요. 알겠습니다. 500 넣었거든요? 다 긁어서 이제 끓여줄게요. 엄청난 게 완성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된장국 비주얼이에요. 몽골 특집. 코코넛 크림, 코코넛 밀크, 휘핑 크림 있어요. 우유도 있어요. 이건 다수기를 넣을게요. 휘핑. 아, 다 생크림? 오케이. 200 씁니다. 자, 휘핑 들어갔습니다. 와우. 굉장히 크리미해졌어요. 맛있겠다. 밥이냐, 우동이냐 결정해주실 분. 밥이에요, 우동이에요? 밥? 오케이. 생활님. 꿀 반 스푼 넣겠습니다. 꿀 반 큰술. 자, 여기다가 새우 올릴게요. 새우 올리는 거 맞죠, 여러분? 닭껍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올리나? 여기 위에다가. 다 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짜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카레만 먼저 먹어볼게요, 토핑 없이. 되게 순한 카레예요. 카레 향이 있는 순한 크림. 크림을 밥에 먹는 느낌? 저는 사실 솔직히 맵거나 자극적인 카레 안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제격이에요. 다만 카레 향은 사실 많이 묻히긴 했어요. 새우도. 닭껍질 튀김이 있어요. 이거만 느껴지게 먹어볼게요. 고소한데 조금 덜 바삭하긴 하다. 애기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오늘 카레 진짜 그 정도로 순하고 부드러워요.